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은데 또 장이장인지라 또 인사하기도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들어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홍프로님도 붉은색 옷을 입었고요. 네, 신경 썼습니다, 오늘. 네, 저도 오늘 장대 양봉 옷으로 옷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평소보다 치마도 더 길어요. 발끝까지 지금 장대 양봉으로 무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뭐 이렇게 3시 반까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있으시면요. 지금 7시부터 8시까지는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다 날리시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 대비도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상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종목상담도 준비되어 있고 USB도 5분께 방송 말미에 추첨해서 은별씨께서 안내해 드립니다. 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내 종목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일상 이야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홍프로님께서 하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을 돌려 선물 드릴 예정인데 장대 양봉까지 붉은 기운이 가득한 선물로 제가 가득 채워드릴게요. 또 홍프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USB 5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느냐?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에 홍프로님 성함과 함께 홍프로님의 응원하는 메시지, 나의 열망을 가득 담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무료 문자 체험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는 동일합니다. 샵 3772번이고요. 샵 3772번에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응원을 담아주셔도 자동 신청 가능하니까요. 샵 3772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좀 기운을 더 내봤습니다. 네. 상관님도 힘내시라고. 네. 저희 출발도 한번 힘차게 해볼까요? 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예, 오늘도 종목상담 119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먼저 드릴게요. 장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내일 방송 끝나고 저녁 8시부터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송 중에 상담 못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해드리니까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은 샵 3772로 또 뭐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온라인 방송을 저녁 8시부터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마감 시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어찌 보면은 사실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대내적으로 이슈 될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좋게 마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 문제는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세는 여전하고요. 그리고 국내 한국은행 국채도
지금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좀 억누르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이긴 한데 문제는 상단으로는 대략적으로 지금 3,130선 그리고 하단으로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2,970입니다. 근데 뭐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2,970이 아마 60일선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리가 이탈하면 박스권에서 하락 기조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또 큰 이슈가 없이는 지금 박스권 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수급 부재라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시면 사실 크게 막 악재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시장에 어찌 보면 금일 같은 경우는 금리보다는 환율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이 5원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 장 말미에 또 다시 시장 말미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아침에 출발은 좋았으나 문제는 장중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96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904포인트 마감했으니까 어찌 됐든 지금 시장 참여자 분들 중에 투자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5년 이상,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장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총 상위주는 조금은 좀 관망 자세로 좀 기다리시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장 특징주는 금일 첫 번째는 조선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섹터가 오늘 일단 뭐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특징 종목이 현대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조선주는 약간 회복의 시기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철강 수요 제품 가격 상승에 의한 철강주 쪽 섹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세아, 베스틸, 그리고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소형 철강주도 제각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유가 상승에 의한 어찌 보면 유가 관련주인데 유가 관련주 중에 약간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흥구 석유, 그다음에 중앙 에너비스, 극동유화 그리고 뭐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장이 안 좋으면 항상 희토류 테마주가 움직이는 부분 또 하나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윤석열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총장 관련주가 여러 종목이 생기면서 그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노란톡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참여하실 분은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샵 3772로 여러분께서 노란톡 홈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홍프로님께서 오늘장 특징주를 말씀하실 때 제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요. 아 정말 힘들다. 내일은 좀 붉은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꼭 내일은 장이 좋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참여 방법을 힘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이고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항을 꼭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정말 속상한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들 남겨주시고 계신데 종목 고민들 올려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상담 신청하고 나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기운과 그리고 선물까지 팡팡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선물, 푸짐한 선물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상담 신청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장일수록 공부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실전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USB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나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신청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3일 무료 체험권 한번 신청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셔도 좋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단 네 글자 무료 문자 이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 많은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나 문자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당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힘드니까 좀 지지받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 상담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정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 매매 어떠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요즘 되게 너무 급등락이 심하죠? 오전에 막 수익 났다, 오후에 마이너스 났다 막 그러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지수 영향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은 시청자님 좀 천천히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어떤 종목 상담하시죠? EWK. 네. 8,770원 10%입니다. 8,770원이요? 네네. 네. EWK는 일단은 지열발전하고 LNG 그쪽 관련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할 때 그린 산업 쪽에 들어가는데 다른 쪽은 많이 부각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지열 발전은 아직 우리나라에 제가 상장사가 두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GNN 에너지라고 GNC 에너지 그 계열사 하나 그리고 EWK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열 발전이 좀 상승,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뭔가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EWK가 아직 매출이 막 크진 않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시장 개척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무도 아직까지는 뛰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사실 지금 8,770원이면 수익권이다가 오늘 손실되셨네요. 네네. 일단은 오늘 종가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요. 차트 위치 잠깐 보시면 제가 일단은 재무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재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재무는 지금 매출을 보시면 그냥 별로 없죠, 시청자님, 그죠? 그러니까 네. 200억, 100억이면 아직 상장하고 나서 성장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대주주 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3%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현재 성장주로 갈 수 있는 단계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구간은 현재 위치에서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21선은 이탈되면 안 돼요, 시청자님. 21선 이탈되면 원래 오늘
시청자님 매수가가 장대항봉 나왔던 상단 자리하고 맞물리고 하단에 지금 떨어지면은 8,450원은 이탈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승 기조 나오려면 제가 분봉을 보니까 오늘 시초가부터 계속 밀렸더라고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1차 목표가를 9,500원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9,500원을 가려면 9,100원대가 돌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시청자님 위쪽에. 그래서 9,500원대로 1차 목표가로 드리고 밑에 21선 아래 미친 8,4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이 성장 단계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조금 이슈나 테마주에 가까워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윗상단으로 가게 되면 만 원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 상황상 일단은 위로 9,450원에서 9,500원대 그리고 9,100원이 돌파가 돼야 그쪽으로 가고 하단에 8,400원이 이탈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자리를 일단은 지지권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상담은 괜찮으셨는지요? 네, 괜찮았어요. 다행입니다. 요즘 장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청자님께 요즘 우울한 요즘 장 조금이나마 행운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기 위해 선물을 드릴 예정이네요. 네. 시청자님께서 제발 가자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볼게요. 제발 가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모든 종목이 수익으로 가는 길이 땅땅이 열리길 바라면서 지금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치킨이 당첨되셨네요. 치킨이.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리시면요.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됩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앞으로 수익 가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과 함께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잘 시청해주시고 계시죠? 내 종목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받고 나면 제가 선물 지금부터 계속해서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홍프로 이 세 글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3일 무료 문자 체험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은 선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푸짐하게 챙겨드리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여러분께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찍으시면 아마 노란톡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 링크를 클릭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USB 얘기를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USB에는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뭐 하락했을 때 어떤 자리를 어떻게 지지를 받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용량이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결편이라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공부가 되시니까 USB 받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다 힘들어요, 시청자님. 저도 힘들어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밀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깊게 조정을 준 건 아닌데 상단부터 네. 계산하면 한 8, 9% 빠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억누를 때 너무 한꺼번에 눌리죠, 시청자님. 네. 주식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어떠세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면은 옛날 경험을 안 하셔서 아직 잘 모르시는데 예전엔 막 두 달 동안 조정 나오고 그랬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조금은 좀 참으시는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우리바이오고요. 네, 비중은?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5,400원이요. 5,400원이요? 네. 예, 5,400원. 예, 지금 우리바이오가 원래 제가 그 처음에 저도 종목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봤더니 우리바이오는 사실 그 예전에 그 우리 ETI였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 종목이 매출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LED 아시죠, 시청자님? 네. 이 종목은 원래는 LED 생산하는 회사였지 지금처럼 무슨 광원을 이용해서 식물 재배를 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LED가 이제 중국산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네. 보니까 업종이 좀 바뀌면서 지금 최근에는 식물 공장을 그 LED로 키우는 거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조금 약간은 시장에서 본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통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LED의 독보적인 국내 1위가 이제 서울반도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그 회사 구조가 바뀌어서 최근엔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도 증설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산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에 이제 회사 사명을 바뀌면서 우리 바이오로 바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천연 소재 물질로 해가지고 건강 지금 기능식품 건기식 쪽에 진출해가지고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성장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청자님. 이해는 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위치가 문제가 최근 올해 연초까지 되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되게 안 좋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위치를 보시면 월봉상으로 보면은 1차 시세를 아주 강하게 줬어요. 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10배 올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잠깐 자리를 봐드리면 사실 오늘 이탈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장대 항복 나왔던 상단 자리가 이탈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중간 위치로 잡으면 현재 위치에서는 4,200원이 이탈하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상단으로 네. 가기 위해서는 분봉을 보시면 지금 계속 눕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에 상단으로 보시면 지금 중간 위치 돌파가 중요해요. 그래서 4,900원 초반이 돌파가 돼야 올라가는데 일단은 저는 4,200원이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지금 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매도가를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차적으로는 5,100원대예요, 시청자님. 5,100원은 한 번에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계속 추가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시청자님이 체크하실 거는 11선 안착인 4,750원이 안착을 하면 네. 제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5,100원대 같으면 저라면 비중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400원까지 바로 가기에는 무리예요. 역배열이 됐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둔다면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가겠지만 지금 4,200원이 이탈된다면 지지받는 거로 3, 4일을 보시고 하시고 단 4,750원대가 돌파가 되면 5,100원대 돌파 여부로 향후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예,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자주 보고 계신가요? 네, 매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희 방송 앞으로도 7시에 매일매일 봐주시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6시에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2시간 연속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에는 네, 제가 시청자님께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 11선 안착 안전하게 해서 꼭 수익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 손실 최소화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드릴 선물은 바로 양념치킨입니다. 시청자님. 양념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희가 선물이 보내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셔야 돼요. 문자로 발송되니까 문자 확인 해주시고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비벼서 저희 종목상담 119가 알차게 꾸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제가 돌림판 돌려서 계속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너무너무 궁금하고 고민스럽다 하신 분들 전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번호 기억해 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신데 오늘 너무 속이 상해서 딸기를 먹고 양봉의 기운을 좀 충전을 하고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기분 좋게 해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USB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을 통해서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USB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탄탄한 기본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냥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네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많이들 드릴게요. 아, 정말 오늘도 다양한 선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1시간 동안 빨리 해소되길 바라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홍프로님! 네.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가 많이 어떠세요? 요즘 힘들죠. 뭐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예. 시장을 조금 관망 자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예전보다는 그렇게 하락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시장이 지금 억눌리다 보니까 아마 수급적으로 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장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약간은 좀 여유 있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시죠? 제가 대륙재관이고요. 네네. 5,330원에 30%. 일단은 대륙재관은 그냥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 그 부탄가스 아시죠, 시청자님?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탄가스하고 에어졸이라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회사들은 공장이 있으면 부동산이 많겠죠, 시청자님. 부동산이요? 왜냐하면 공장 시설을 하기 위해선 이런 회사는 사실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륙재관이나 예. 옛날에 승일이나 이제 부탄가스 관련주들이 있는데 자산주 쪽으로 약간 들어가요, 시청자님. 그래서 회사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그렇다고 아주 좋다는 게 아니라 무난한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휴대용 부탄가스의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금일도 약간은 손실이시잖아요. 근데 수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지수가 밀릴 줄 알았으면 던졌을 텐데. 아, 매도를 못하셨다? 예,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사실 약간 희망을 드리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좀 강하게 올릴 거라는 얘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 모양새가 예.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예. 거래량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 보통 종목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상승했을 때 모습이 약간 만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배열을 예. 깨질 않고 있어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누가 있다.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최대 목표가는 6,200원대까지 보는데 시장 상황상 지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혹시라도 5,400원 뚫리면 예. 전고점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예. 제가 볼 때 박자가 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기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뭔가 예. 좀 누가 만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뭐 제 방송이라서
여러 가지 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뭔가 움직이 좀 달라요. 다른 종목들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5,900원대까지 간다면 저는 여기 이 자리 5,400원대 돌파하면 상단을 노리시고 뚫리면은 6,200원까지 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봉이나 주봉이 누가 만드는 봉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모양새가 나오니까 일단은 시청자님한테 네. 혹시라도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하단에 네. 4,8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시청자님. 그러면 종목이 다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라인 거드린 게 일단은 세력주나 그런 쪽의 스타일로 지금 분석해 드린 거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배열을 지금 깨지 않고 계속 상승 기조가 나온다면 조금 예.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이게 뭐 오래 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5,400원을 올려놓으면 빨리 가고요. 5,400원을 예. 빨리 못 올려놓으면 시간이 걸리는데 볼린저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 주에 한번 시장만 아주 이상하지 않는다면 올릴 거란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 제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이니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회사는 되게 무난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목표가로 예. 최종 목표가는 6,200원인데 대신에 5,900원대 가면은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 장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이번에는 그래요, 제가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돌림판을 돌릴 텐데 시청자님의 예. 바람을 좀 구호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전고점 돌파라고 외치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전고점 돌파! 네, 시청자님 시원하게 돌파하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시청자님의 종목이 꼭 전고점을 돌파하길 바라면서 붙였는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방송 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예.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 하나, 둘, 셋. 보.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들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가져가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이번에는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얼마나 대륙재간이 시원하게 갈 거면은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두 번 나왔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해서 뭐 치킨이든 예. 햄버거든 100마리 넘게 꼭 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예.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상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스피드하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를 통해서 USB를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보내주시면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글자, 성함을 세 글자를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회 무료 문자 체험도 저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무료 문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과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예, 제가 원래 수요일 날 온라인 강연을 했는데 이번 주는 내일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야간 온라인 여러분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오시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 상황상 밀린 게 있어요. 뭐 제가 추천해도 제가 종목을 드려도 관심 종목으로 드려도 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지금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엇갈리다 보니까 시장이 대형주가 안 가고 중소형주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안정된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이 어려운 만큼 조금은 좀
시장을 좀 기다리시는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약간은 돌아가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온라인 강의 말씀을 드렸고요. 문자하고 유튜브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에 5648님의 코리아 서킷트 네, 매수가 15,625원 비중 20%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 제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코리아 서킷트는 PCB 업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5G 쪽에 연관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핸드폰이 좀 고가들은 PCB가 약간 좀 고가들이 들어가는데 코리아 서킷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PCB 워낙 큰 회사가 세 개밖에 없는데 중국 업체도 많이 없어지면서 되게 이슈는 받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좀 수급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형주 쪽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지금 매도세가 최근에 나오면서 차트 위치 보시면 15,000원이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현재 위치가 24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중 20%니까 조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쪽도 최근에 다 조정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14,000원 돌파하면 매수가 이상은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PCB 업체 중에는 상당히 좀 기술력도 있고 한데 문제는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은 실적이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수급이 좀 꼬인 요인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하단은 제가 지지가는 11,000원대로 설정해 드리고 반등 시에 14,000원대 이상 안착이 되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1981님의 유니슨 예, 매수가 5,700원 비중 28% 고민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니슨이 사실 풍력 관련주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풍력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니슨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가 아주 뛰어난 회사는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위치가 지금 예, 사실 재무제표 보시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조금은 약간 세력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손절보다는 조금 참신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가 5,700원이신데 5,700원까지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위치에서 4,000원대가 안착이 된다면 저는 위로 61선 근처인 4,500원까지는 다시 반등을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혹시라도 지금 240선 잠깐 이탈한다 그래도 3,3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좀 더 반등 위치를 노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강한 상승세가 나와서 5,000원까지 가면 좋은데 61선 흐름 봤을 때는 바로 돌파하긴 좀 무리수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5,000원, 그리고 하단 지지가는 3,3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이 유튜브의 제이님의 롯데정밀화학. 예, 지금 최근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뭐 조정세다 보니까 좀 안 좋습니다. 58,100원 25%. 예, 도와주세요. 너무 내려와서 걱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또한 아무래도 연기금의 영향 아닐까 싶습니다. 화학주가 한동안 좋다가 몇몇 종목 빼놓고는 최근에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수급을 보시면 지금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예, 오늘은 일단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연기금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지금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53,000원 정도 안착하면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보신다면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6만원 근처 가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은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중대형주랑 대형주 쪽이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49,000원대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53,000원 안착하면 윗방향으로
21선 돌파하면 상단에 6만 원을 일단 목표가를 드리고 혹시라도 뭐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하고 유튜브 한 분 상담해 드렸고요. 예,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문자 두 분과 유튜브 한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씩 빠르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5648번님 코리아 서킷 상담을 받으셨고요.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꼭 시청자님의 고민이 해결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좋은 선물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킨이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을 통해서 당첨이 되신 1981 하나님이십니다. 유니슨 상담 받으셨는데 정말 좋은 선물 뽑아드리고 싶어요. 유니슨 풍력 관련주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유니슨 날아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큰 손실을 보고 계신데 선물은 좋은 게 나오길 바랍니다. 과연 과연 과연? 다행입니다. 햄버거 세트 당첨이 되셨고요. 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 햄버거 세트가 시청자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제이님이시고요. 제이님 같은 경우에는 롯데 정밀화학을 상담 받으셨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제이님께서는 어떤 선물 받아가실까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나타내 주셨는데 제이님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상품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돌림판 돌려서 나온 선물은요. 여유롭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 USB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원하시면요.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이름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인다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내일장 전략도 들어야 돼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하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해서는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들으러 떠나볼게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QR코드로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찍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상담 다 해드렸고요. 저번 제가 지난 관심주 중에 지금 상승한 종목이 있어서 두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백산인데요. 2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를 제시하고 나서 최대 33.2% 목표가 도달은 했고요. 사실 오늘 좀 당황스러운 게 이 백산이 얘기로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들어갔다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차트 위치상은 사실 저는 최대치는 9,000원을 보긴 했는데 오늘 갭상승하면서 아무튼 윤석열 쪽으로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전 총장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 지지율이 워낙 1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차 반등은 다시 가능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보유자라면 저는 사실 8,500원이 넘는다면 절반 매도가 맞고요. 2, 3일 안에 5일선 이탈 안 한다면 재차 고점을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5일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일선이 지금 올라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7,600원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한다면 전량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관심들로 드렸던 삼천리 자전거가 사실 저도 이제 뭐 말씀드리면서 봄철이 다가와서 상승할 것 같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좋다 그랬는데 관심주를 드리고 나서 지금 28.3% 목표가 도달은 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저는 11,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전고점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때 중간의 벽인 13,700원대가 돌파한다면 상단에 14,950원까지 보고요. 단 종가로 11,5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하단을 많이 준 이유는 지금 구간에서 상단을 노릴 거면 좀 더 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봉이 뻗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몸통이 돌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예전에 14,900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보시고 일단 보유자분들은 상단을 13,700원 돌파하면 상단에 14,900원대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관심주 중에 상승 나온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주는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장하고 조금 맞물릴 수 있는 종목인데 현대상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사는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그러니까 상사니까 수입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종합상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어찌됐든 글로벌 경기 둔화되면서 되게 교역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실적이 4분기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점이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재 쪽하고 재무 개선을 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개선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자 자산 공정 가치 부분으로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노란 토금을 말씀드리는데 그 기타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도 또 되게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처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차트 위치상 지금 현재 종가가 18,600원, 금일 1.3% 하락한 18,600원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18,000 위치로 300원대까지 여러분께서 접근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상승했을 때 위에 21,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21,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혹시라도 뭐 급등하게 되면은 뭐 추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에 24,000원대까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17,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차트 자체가 지금 정배열로 뻗어나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직전 고점 간 이후에 두 달 만에 다시 전고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시장 자체는 사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입니다. 그래서 미 부양책이 통과되는 게 어차피 9일 날 나오는데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미 국채금리 동향 여부를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 장세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테마 섹터의 종목,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시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만일에 내일 1,150원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보다는 환율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중요한 게 이번 달이 옵션 만기일인데 문제는 저희가 아는 내만여대입니다. 그래서 동시 만기일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께서 체크하시고 지금 구간에선 1분기 실적 개선주나 성장주의 저점에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USB 당첨자분 5분, 샵 3772번으로 성함과 그리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요, 내일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홍프로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7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